안녕하세요. 키움증권 WM 부문 안석훈 부장입니다. 2024년 4월 12일 금요일 기준 안석훈 에듀 증시 브리핑, 대한민국 대표 투자 정보 플랫폼 채널 K에서 전해 드립니다. 오늘 뉴욕 증시 실적과 인플레이션, 중국 중동 이슈 4중고에 크게 하락 마감했습니다. 3대 지수 확인하죠? 다우존스 산업평균 지수 1.24% 하락했습니다. 나스닥 1.62% 하락했고요. S&P 500 1.46%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오늘 주요 지수 중에 또 러셀 2000도 1.93% 크게 하락하면서 다우는 5일째 하락했습니다. 4월 들어서 10거래일 동안 9일이 하락하는 양상을 나타냈고요. 나스닥이 하루 만에 하락했고 S&P 500과 러셀 2000도 하루 만에 반락하는 모습 나타냈습니다. 오늘 변동폭 상대적으로 컸죠. 나스닥이 1.34%, S&P 500이 1.32%, 다우가 1.17%의 변동폭 나타냈고요. 중소형 지수 러셀 2000도 1.92%의 변동폭 나타냈습니다. 오늘 반도체 업종 전반적으로 크게 하방 압력을 받았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3.29% 하락했고, 변동폭은 1.78%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급락 출발 후에 낙폭을 지속 확대하는 양상을 나타냈고요. 장 막판에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낙폭을 소폭이나마 줄이는 양상을 나타냈습니다. 장 시작 전에 발표된 3월 수출입 물가 지수가 상대적으로 부진한 양상을 나타낸 가운데 중국 당국이 통신사로 하여금 미국산 반도체의 사용을 금지하는 지시를 내렸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반도체 업종의 급락세가 이어졌습니다. 또한 실적 시즌이 시작되면서 JP모건 체이스 등 대형 금융주들의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요. 실적은 모두 좋았습니다만 가이던스가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주가가 크게 하락하는 양상을 나타냈고요. 여기에 이란이 이스라엘을 공격할 가능성이 확대되면서 확전 가능성이 또한 주식시장의 하방 압력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이에 오늘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확대되는 양상을 보였고요. 달러화와 유가가 강세를 보였고, 반면에 국채금리와 금은 약세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4월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는 77.9를 기록하면서 예상치와 전월치를 모두 하회했고요. 기대 인플레이션 1년 기준으로는 3.1%, 5년 기준으로 3%를 나타내면서 모두 예상치와 전월치를 상회해 경기에 대한 불안감과 물가에 대한 상승 우려가 시장에 또 하나의 하방 압력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네 가지 하방 압력이 오늘 장을 크게 끌어내렸고요. 이에 따라서 대부분의 종목이 하락했습니다. 다우 6개, 나스닥 100 4개, S&P 500 40개를 제외하고는 모두 하락하는 양상 나타냈습니다. 섹터의 경우도 모두 하락했습니다. 특히 9개 섹터가 1% 넘게 크게 하락하는 양상 나타냈는데요. 소재가 1.77%로 가장 크게 하락했고요. IT가 1.64%, 경기 소비재 1.61% 크게 하락했습니다. 가장 적게 하락한 섹터는 유틸리티인데요. 0.74% 하락했고, 필수 소비재가 0.91%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국채 금리가 하락하면서 부동산 섹터는 1%대 하락을 기록을 했고요. 빅세븐 동향 살펴보겠습니다. CNBC가 제공하는 매그니피션트 세븐 인덱스 살펴보면 전일 대비 1.44% 하락한 246.21을 기록했습니다. 장 초반만 해도 강세 흐름을 나타냈지만 이후 하락 전환하면서 낙폭을 크게 확대했는데요. 7개 종목 중에 애플만 유일하게 상승했습니다. 0.86% 상승하면서 167.55달러로 마감을 했습니다. 알파벳이 1% 넘게 하락했지만 장 초반에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했고요. 오늘 시가총액 기준으로 2조 달러 터치를 했습니다. 미국 주식시장에서 네 번째 2조 달러 달성한 종목이 되었고요.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에 이어 네 번째가 되겠습니다. 오늘 마이크로소프트 1% 중반대에 아마존도 1% 중반대에 하락했고요. 테슬라가 2% 넘게 하락했습니다.
메타 플랫폼스도 2.15% 하락한 가운데 엔비디아가 오늘 2.68% 하락하면서 가장 부진한 모습을 보였고요. 애플은 전일 발표라고 해야 할까요? AI 기능이 탑재될 것으로 예상되는 N4 칩에 대한 기대감이 이틀째 이어지면서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알파벳은 오늘 장 초반에 2조 달러 시가총액 넘어섰었습니다.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했고요. 주요 뉴스로는 앞서 말씀드렸던 중국 관련 이슈입니다. 중국 당국이 중국의 통신사로 하여금 미국산 반도체의 사용을 금지하는 지시를 내렸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오는 2027년까지 기한을 준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에 따라서 가장 큰 하락세를 보인 인텔, AMD 큰 폭의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뒤에서 다시 한번 이슈 종목에서 전해드리고요. S&P 500 히트맵 살펴보면 40개 종목만 상승했기 때문에 모두가 빨간색이라고 보셔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어디 특별하게 상승한 종목은 눈에 거의 띄지 않는 상황인데요. 대부분의 종목이 크게 하락하는 양상을 나타냈고요. S&P 500 상하위 종목 살펴보죠. 먼저 상위 5개 종목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생명보험 업체인 글로브라이프가 오늘 20% 넘게 급등 마감했습니다. 전일 공매도 업체인 퍼지 팬다 리서치가 광범위한 보험 사기에 대한 조사를 마친 후에 동사에 대한 매도 포지션을 취했다고 발표하면서 어저께 53% 넘게 폭락했죠. 이후 오늘 반등하는 양상을 나타냈습니다. 글로브라이프는 이러한 퍼지 팬다 리서치의 움직임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고 반박하는 보도자료를 냈고요. 자세한 내용에 대한 브리핑을 조만간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실적을 발표한 대형 금융주 6개 중에 대부분의 종목의 실적은 좋았습니다. 특히 자산운용업체인 스테이트 스트리트는 긍정적인 실적과 가이던스로 2.53% 상승 마감을 했고요. 또한 보험업체인 프로그레시브 역시 0.82%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국채금리가 하락하면서 리츠 업종의 반등세가 일부 나타났는데요. 쇼핑센터 전문 리츠 킴코리얼티 오늘 0.89% 상승했습니다. 애플이 0.86% 상승하면서 탑5에 속한 가운데 산업재 도매유통 업체죠. 패스널 어저께 부진한 실적과 가이던스 제시한 후에 6.5% 크게 하락했는데요. 오늘 반등하는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자, 이어서 하위 5개 종목 하나 살펴보죠. 클라우드 네트워킹 업체입니다. 아리스타 네트워크스 8.5% 하락했습니다. 로젠블렛이 AI가 동사에 있어서는 예상보다 큰 기회를 제공하지 않을 것으로 평가하면서 투자 의견을 매수에서 매도로 두 단계 하향 조정했습니다. 이에 주가가 9% 가까이 크게 하락했고요. 오늘 동물용 제약업체 조에티스도 7.84% 하락했습니다. 동사의 관절염 치료제인 리브렐라와 솔렌시아가 잠재적인 부작용을 유발한다는 월스트리트저널의 보도에 따른 것이고요. 오늘 농화학업체인 FMC도 7.78% 하락했습니다. 최근에 유가 상승과 함께 화학업체들, 농화학업체들, 또 비료업체들의 주가가 크게 상승했었는데요. 오늘은 JP모건이 코테바의 투자 의견을 중립으로 하향하면서 동반 하락하는 양상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대형 상업은행 업체인 JP모건 체이스 오늘 긍정적인 실적과 함께 가이던스가 특히 연간 순이자 수익 가이던스가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6.47% 하락했는데요. 인플레이션 압력의 위험성을 재차 강조한 제이미 다이먼 회장의 발언도 오늘 하방 압력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리튬 업체인 엘버말도 오늘 5.93% 반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슈 종목 계속 소개하겠습니다. 중국의 반도체 규제 소식에 미국의 대표적인 반도체 업체죠. 인텔 5.16% 하락했고요. AMD도 4.23% 하락했으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3.91%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실적과 가이던스 발표한 기업 중에 자산운용업체인 블랙락 긍정적인 실적을 발표했지만 전반적으로 장이 하락하면서 2.87% 하락 마감을 했고요. 더불어서 시티그룹도 1.7%, 웰스파고도 0.39% 하락 마감했습니다. 실적은 모두 좋았는데 전반적인 가이던스가 예상보다 조금 부진했던 면이 있고요. 그리고 그것보다 사실 오늘 JP모건 체이스의 실적 가이던스 부진이 금융 섹터의 하방 압력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반면 이런 날도 있습니다. 이렇게 급락하는 날에 급등하는 종목 늘 있어 왔는데요. 오늘은 쿠팡이 그 주인공이 되겠습니다. 와우 멤버십 가격 인상 소식에 무려 12% 가까이 급등세를 나타냈습니다. 52주 신고가 경신했고요. 13일 토요일 오늘부터 신규 회원의 와우 멤버십 가격을 4,990원에서 7,880원, 7,890원으로 58% 인상한다고 발표한 영향이고요. 이날 울프리서치가 투자 의견을 시장 수익률 상회로 상향하고 목표 주가를 41달러로 제시한 이스라엘계 자율주행 기술업체이자 인텔의 자회사인 모빌아이 글로벌 0.99% 상승했고요. 지난 화요일 파이퍼샌들러가 발표한 10대 설문조사에서 시장 점유율 확대가 확인된 스위스 신발업체 온홀딩 0.1% 상승 마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요 ETF 동향도 살펴보죠. 오늘 글로벌 GCN에 투자하는 ETF와 주요 산업에 투자하는 ETF 모두 하락한 가운데 고정 현금 흐름을 창출하는 미 국채 만기 20년 이상 물에 투자하는 ETF TLT 0.53% 상승했고요. 상품 계약에 투자하는 ETF 중에는 농산물 선물에 투자하는 ETF DBA가 0.91%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통화 환율에 투자하는 미 달러화 지수에 투자하는 ETF죠. UUP도 오늘 0.8% 상승하면서 강달러의 영향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 아침 7시 15분 대한민국 대표 투자 정보 플랫폼 채널 K에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안석훈의 뉴욕 증시 브리핑. 다음 주 월요일 동일한 시간에 라이브로 전해드릴 예정이고요. 주말과 휴일 일교차가 상당히 크다고 합니다. 저도 지금 코가 또 맹맹해 오는데요. 건강관리, 체온관리 잘 하시고요. 월요일 키움 브리핑 라이브를 통해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